여러분들이 블록체인 전자를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서 이런 사고 종종 일어날 수 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블록체인 아파트에서 나가는 중입니다. 나가는 중인데, 아이쿠!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런 데다 횡단보도를 이렇게 위험하게 설치하면 어떡합니까? 여기에서 나가는데 바로 여기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하다니요. 아기가 뛰어오고, 아이고, 참. 이런 곳에는요, 이런 곳에는 여기다가 좀 뭐가 보일 수 있도록 횡단보도가 있으면은 블록볼 같은 게 설치해갖고서요, 사람이 오는지 아닌지 봐야 되죠. 애들은 막 뛰죠. 아파트에서 자기 마당이라 생각하니까요. 우리 집 마당도 막 뛰잖아요. 애들은 아파트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뛵니다. 여기서, 뛵니다. 여기서 이렇게 뛰는데요. 이 아이가 횡단보도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선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보이는 순간 브레이크 잡았지만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죠. 지나간 차 옆에 아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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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부분에 부딪혔습니다. 만약에 좀 늦게 아이가 좀더 빨리 오고 자동차가 좀 늦게 브레이크 잡고 이제 타고 넘었으면 저러다 사망 사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라서 어린이 사망 사고 많아요. 여기는 저렇게 저 아이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조금 앞으로 여기를 이거는 아파트에서요 좀 잘못했어요. 이쪽에 차가 나오면 안 보이잖아요. 이쪽 요렇게 좀그 볼라드 같은 거 또는 그 애들이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차츰차츰 해갖고 일종의 안전지대처럼요. 안전지대 바닥에 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 처음에는 한 1m, 그다음에 90cm, 80cm, 10cm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뭔가 칸막이를 해놨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보면 나가면서 기둥 나가면서 보이잖아요. 아파트에서 아주 위험하게 해놨네요. 이런 곳은 또 이런 사고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이거 보이나요? 이게 가려갖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난간 비슷한 걸 만들어 놨으면은 그럼 사고 안 나죠. 이번 사고 가실 비는 어떻게 될까요? 횡단보도에서 여기서 사람이 나오면은 놓칠지 모르니까 내가 일단 섰다가 가야 되겠죠. 과실은 아이의 과실 한 20%. 자동차 과실 한80% 보이는데요. 아이가 어리면 그 부모 과실입니다. 부모가 아이한테 평소에 교육을 못 시키고 나가 놀때 부모가 항상 데리고 놀든가 아니면 아이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든가 했었어야죠. 그래서 감호 태만이라고 그랬죠. 감호. 감독과 보호 감독. 네. 이번 사고 근데 이것이 횡단보도 사고인지 아닌지는요. 이곳이 요 횡단보도가 이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려놓은 건지 아니면은 요 횡단보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는 곳이면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즉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 12대 예외 사유는 아니에요. 근데 이 횡단보도를 구청에서 그러는 거라면, 즉 지자체에서 그러는 거라 그러면 또 경찰이 그리죠, 그런 거요. 그래서 원래는 지자체에서 그리는데 경찰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이걸 경찰에서 그렸으면 횡단보도 사고가 돼갖고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그렸으면 생긴 건 횡단보도지만 법적인 횡단보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을 안 받습니다. 보험 처리 끝납니다. 아이가 조금만 다쳤으면. 그러나 처벌 여부, 그 횡단보도 사고냐 아니냐 떠나서 과실은 자동차가 더 크죠. 이런 데는 항상 자동차가 애들이 태어날지도 모르니까 잠깐 섰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이거 앞에서 관리사무소 얘기했고 여기를 좀 차단시켜야 돼요. 여기 좀 막아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사고 납니다. 그러다 사망사고 나면 어쩔 겁니까?